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대표 강사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G2수험생 여러분들 7월 교육청 모의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어떤 문제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한 문제씩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규산염 광물의 SI4 3연체 결합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 가운데 검은 공 하나에 흰 공 4개가 결합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SI5포 3연체 결합 구조, 그러니까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결합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검은 공이 규소가 되고 흰 공이 산소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쭉 한 줄로 결합돼 있네. 단일 사슬 구조 혹은 단세상 구조라고 하는 거지. 이게 휘석 거죠. 휘석.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기억번 흰 공은 산소, 검은 공 규소 원자 맞네. 그 다음에 이 구조의 산소 원자 수분의 규소 원자 수, 즉 규소하고 산소의 비를 보란 얘긴데, 이건 원래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결합돼 있는데 산소 하나는 공유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SF3인 입장에서는 산소 하나를 넘겨주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럼 규소하고 규소 하나에 결합돼 있는 산소의 비가 1대 3이 되겠지. 그럼 산소분의 규소의 원자 수의 비는 3분의 1 되는 거 맞겠네. 그 다음 디귿번 이런 SF, 이런 SI 휘석에, 자, 이게 SF인데요. SF3인체 결합 구조는 이거는 단일사실 구조니까 이건 누구 거다? 휘석 거다. 그래서 독립상 단일사슬, 독립상이 감람석이고요. 단일고리 혹은 단일사슬 휘석, 그 다음에 이중고리, 요게 각삼석 판상이, 그 다음에 흑금목, 이런 식으로 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여기에는 암석 박편을 평광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는데 하나가 화강암이고요, 하나가 화강 편마암이래요. 근데 B가 딱 염리구조가 보이죠. 그러니까 요게 연성작용을 받은 화강 편마암이야. 그럼 A가 화강암이 되겠지. 근데 얘를 편광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는데 흑음모를 관찰했더니 간섭색이 보인대요. 간섭색은 우리가 상부 편광판까지 끼운 직교니콜 상태에서 관찰하는 거고, 직교니콜 상태에서 간섭색이 보인다는 얘기는 흑음모라고 하는 게 광학적 이방체 광물이구나.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억번 직교니콜에서 관찰한 것이 다 맞고 흑음모 광학적 이방체도 맞고 A가 화강암, B가 화강편만 맞네. 이렇게. 자, 그럼 3번. 자, 그림은 어느 지진에 대해서 관측소 ABC에서 진원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일부를 나타내는 거래요. 진원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 그러면 이제 ABC가 있으면은 이제 좀 보세요. 이제 요게 A의 진원 거리. 네, 마찬가지로 이제 B도 보면은 B를 반지름으로 하는 거. 요게 B의 진원 거리. C를 반지름으로 하면은 요게 C의 진원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진원 거리는 A가 가장 진원 거리가 크고 그다음 B, 그다음 C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앙의 위치를 찾으려면은 사실은 여기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요걸 반지름으로 하는 요걸 원을 쭉 그려볼까요? 원을 쭉 그리고요. 그 다음 얘도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쭉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사실은 그려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공통연을 찾아야 돼요. 공통연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렇게 공통연 찾고 여기에 공통연을 찾으면은 요 두 개. 나머지 이제 공통연 있잖아요. 나머지도 공통연 찾으면은 똑같이. 공통연 교점은 하나가 나올 거니까. 그죠? 요것까지 쭉 그리다 보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진앙의 위치가 될 거야. 진앙은 공통연의 교점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진원의 깊이를 찾을 때는 뭐 A, B, C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진앙 위치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수직한 현을 잡아. 그럼 그 현에 요 2분의 1에 해당되는 요게 진원의 깊이가 되겠지. 요건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뭐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기억번. PSC가 가장 긴 관측소는 진원 거리가 길수록 PSC 길지 않아. 그러니까 A가 되는 건 맞죠. 그 다음 니은 뭐 지진파의 진폭은 B하고 C 중에 진원에 더 가까운 게 진폭이 크고 진원에 먼 게 진폭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B보다 C에서 작다? 틀려. B보다 C에서 커야 돼요. 그 진원의 깊이는 100km보다 깊다 그랬는데,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걸 해봐가지고요. 그려봐가지고 요 길 있죠. 요 길이가 여기에 100km에 해당되는 게 수평거리가 요만큼이네. 요거보단 요게 무조건 짧을 수밖에 없어 보여. 그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진원의 깊이는 그래서 100km보다 얕은 것은 확실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진파 관측 기록에서 관측소 3개가 있을 때 진원거리 3개가 있으면 그 3개의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공통연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진앙의 위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측선은 하나하고 그 진앙의 위치를 연결을 해서 이거하고 수직한 현을 그려. 그 현을 만약에 h하고 h'라고 하면은 요 h하고 h'의 절반에 해당하는 요게 진원의 깊이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 그걸 좀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갑시다. 자, 서로 다른 위도의 A하고 B의 위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위도는 A가 B보다 크네. 그럼 위도가 높을수록 커지는 거. 중력이나 만유인력이야. 그럼 이거는 A가 B보다 크겠지. 하지만 원심력은 저위도로 갈수록 원심력은 커지지. 원심력은 A보다 B가 더 클 거야. 근데 이제 그 그림에 있는 나는요, 기억하고 니은이 각각 A 지역이나 B 지역이래. A 지역이나 B 지역에서 단진자의 길이에 따른 요 단진자 주기, 아, 단진자의 그 실의 길이에 따른 단진자의 주기를 나타낸 건데, 일단 단진자의 주기는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실의 길이에 제곱근에 비례하는 값이야. 그러니까 약간 무리함수 형태. 여러분들 수학에서 잘하는 무리함수 형태로 나오는데, 실의 길이가 동일할 때 중력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단진자 주기는 짧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기역하고 니은에서 중력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기역보다 니은이 중력이 더 큰 지역이야. 그러니까 니은이 A, 기역이 B 지역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보기 가자. 기역 번. 중력은 A보다 B에서 크다. 맞네. 아, 맞나? 아, 중력 A가 B보다 크지. 기역 땡. 니은 번. A에서 측정한 건 니은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A하고 B에서 단진자의 주기가 똑같다. 단진자의 주기가 똑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봐봐. 분명히 어쨌든 기역하고 니은 지역, 그러니까 A하고 B 지역 중에서 중력이 더 큰 건 A 지역이야. 중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단진자의 주기가 똑같이 나오려면 단진자의 실의 길이도 좀 길게 만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실이 좀 길 수밖에 없어. 근데 단진자의 실의 길이가 더 긴 게 B라 그랬으니까 되게 좀 잘못된 거지. 이렇게.